금융권에서도 금리 24%를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줬고요. 그리고 거기에 안전망 대출과 같은 서민 정책에 힘을 더한 덕분에 약 103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. 103만 명. 엄청나다.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무리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. 그런데 여기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변화가 생겼다고요. 네, 최근에 안전망 대출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는데요.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의 만기 임박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혔고, 그리고 안전망 대출을 빌린 후에 성실하게 상환을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드리고 있었잖아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네. 6개월마다 1% 포인트씩 줄여준다 그랬나요? 맞습니다. 우와. 네,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요. 네, 이 인하 폭을 6개월마다 최대 3% 포인트까지로 늘렸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크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.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. 더 적용 대상이 폭넓어진 만큼 부디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돈 깨질 걱정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죠. 네. 이거야 뭐 바로 나오죠. 뭐. 네. 보험입니다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, 그다음에 암보험, 네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종신보험, 네. 그리고 종신. 식구들을 위해서, 그다음에 네. 노후를 대책해서 연금보험. 딱 네 가지를 딱 맞춰서. 저만 한 20개 되네요. 진짜요? 아, 진짜요? 네. 20개요? 아니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. 네. 형님 주위에 가까운 분이 보험하시죠? 엄마요. 그러니까. 그런 분들은 그렇더라고요. 몇 개씩 드셔.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이걸 또 해약해야 되나 고민하다가도 맞아. 분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그렇죠. 당하거나 또 병에 걸렸을 때 또 들어들 수밖에 없는 게 보험입니다. 네. 그래서 권 대리님이 오늘 보험에 관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 네, 바로 돈 버는 보험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혹시 보험료도 할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에? 할증인데도 할인이 되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. 자동차 보험은 뭐 블랙박스 달면 할인되고 이런 건 아는데.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네. 자신이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보다 금연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 경우에 보험사별로 건강체 특약이라고 해서 예, 보험료를 최대 20%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%까지 깎아줘요? 네. 난 10%밖에 안 깎였는데. 상당하네요. 더 빼세요. 나 3kg 빼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해야 되겠는데. 아, 난 더 내라 할까봐 걱정이네.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할인 특약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건강관리 노력 성과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